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주도에 가면 김녕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갔다가 그 미로공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헤매니까 모르는 분이 저를 보고 나가는 길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솔깃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쪽 벽에다가 손을 대고 한쪽 벽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거길 빠져나온 다음에 알아보니까 미로를 빠져나오는 방법 가운데 좌수법, 우수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갇혔을 때 한쪽 벽만 의지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미로를 푸는 방법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방법은 실이나 끈을 이용해서 그걸 풀어가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우리가 압니다. 저는 그날 물론 뭐 그 미로공원에서 나오면서 그분이 전해준 이야기대로 빠져나왔지만, 미로라고 하는 그 복잡한 곳 속에 들어가서 복잡함을 푸는 방법은 단순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참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아니 동시에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 때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되는 대로 다 동원하는 게 과연 복잡한 우리 인생을 푸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꼬이고 복잡할수록 오히려 단순해져야 돼요. 좌수법, 우수법처럼, 아니 실 하나를 의지하고 나오려고 할 때 의외로 우리가 복잡한 미로를 푸는 것처럼 단순하게 하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복잡한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참 복잡한 사람이죠. 원래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고 학문적인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예수님만 믿고 사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특별한 사명을 줘서 유럽으로도 건너가게 하시고 아시아로도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게 하고 지금의 기독교를 만드는 사상에 신학적인 근간을 놓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너무 복잡한 인생을 산 사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다녀야 될 보폭도 너무 넓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인생의 짐과 복잡함을 가지고 산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는 항상 심플하게 살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외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하세요. 하늘을 보라.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은 바울. 그럴 때마다 바울은 힐끔 하늘을 보며 미로와도 같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바로 그런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가는 바울의 모습. 자, 지난 시간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악감정, 미움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천부장에게 바울이 넘어가게 되고, 바울은 원래 그 천부장이 군인 특유의 고문을 해서 바울의 죄를 자백 받아내려고 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이 천부장이 놀래서 바울에게 고문을 하지 못하죠. 자,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바울을 지금 고발한 거예요. 자기가 조사하려고 하다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바울을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에다 넘겨버립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치의결권이에요. 주로 이제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천부장이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문제를 다시 넘기게 되죠. 천부장에게도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에 또 끌려온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을 변론하게 돼요. 셀프 변론을 하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죄 없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이 셀프 변론을 막 하려고 할 때 분노하며 사람들에게 저놈의 입을 막아버려라. 아무 소리도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려라. 그리고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아요. 여기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바울과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철저히 유대교 신봉자였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 밑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행동대장 역할을 했고 그 위에 보스가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함께 핍박하고 기독교를 멸하기 위해 한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자기가 종교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바울이 변절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서는 그 바울에 대한 평상시에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변론의 기회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무 억울한 바울은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만 지금 이 복잡한 곳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하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번뜩이는 지혜 하나를 주십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눈에는 두 그룹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조금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은 믿는데 율법은 믿는데 천사, 영혼, 부활 이런 걸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천사, 사람의 영혼 그리고 부활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두개파냐 바리새인파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조금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좀 보수적이고 좀 진보적이고 아니면 좀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자기들끼리 늘 그 문제 가지고 다투던 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바울이 긴 얘기 못하고 그 군중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한마디를 탁 던졌느냐, 나는 부활과 천사와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과 천사를 안 믿으니까 이 바울이 나는 부활과 천사와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말에 분노하면서 저놈을 죽여라 이러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부활이 있니? 영생이 있니? 천사를 믿어야 되느니? 안 믿어야 되니? 이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투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거 웅성거리고 막 여기 군중들이 서로가 막 삿대질을 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돼요. 자, 요 이야기가 지금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 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회원들의 길.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어떤 거냐면 오로지 내 눈앞에 이익을 따라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법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을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지금 그 바울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건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꾸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세져서 뺏어갈 것 같으니까 바울이 감정적으로 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밥그릇이 줄어들고 나한테 어려움을 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고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도 사두개파, 바리새인파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다른 정당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바울을 도왔다, 안 도왔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선택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도 했다, 번복도 했다 하는 사람들이 공회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느냐? 바울은 지금 나한테 이 이익이 되느냐, 이 말과 이 행동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뭐냐?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바울은 공회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 그걸 항상 기준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익이 아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늘 그렇게 결정하고 따르는 바울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날 밤에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양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잘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위로하시는 주님. 저는 이 장면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이 장면에서 제가 얼마나 몇 시간을 이 장면을 상상하고 이 장면을 묵상하고 이 장면 때문에 다음 이 설교 본문을 이어가지 못해서 이 장면이 너무 벅차서. 위로하시는 주님. 그날 밤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는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잘했다. 공회원들, 로마의 천부장,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고립돼 있고 나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고 어떤 어려움이 내일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잘했다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줍니다. 힘내세요. 믿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그 위로가 위로입니까? 그 위로보다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위로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그 긴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그게 성도의 위로예요. 여러분은 이익을 따라서 공회원들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하늘이십니까?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늘 걱정도 하고 신념도 바꾸고 가족도 친구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오늘도 내 통장이 채워지고 내 이력서에 새로운 한 줄이 더 채워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환경적으로 넉넉해지고 내 이력과 스펙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고민하고 그 이익을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진 인생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그 복잡하고 그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그 위대하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공의원들 앞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바울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지금 바울은 그 로마의 천부장이 있는 부대에 감금된 거예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에 군인들이 있는 부대 안에 바울을 가둬놓고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지 천부장이 며칠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공회에 보냈는데도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헐레벌떡 얼굴이 사색이 된 한 사람이 바울을 급하게 면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친조카예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삼촌 삼촌 큰일 났어요. 내일 삼촌을 다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다시 재판을 하려고 부를 건데 그때 가는 길목에 유대인들 강경파 저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저 바울을 죽일 건데 다시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같이 죽자. 이런 계획을 아주 강경파 유대인들이 세우게 돼요. 자, 이 테러리스트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학자들은 이 조카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땐 이 조카가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공작하는 내용을 듣고는 그게 자기 삼촌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뛰어와서 삼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는 이건 자기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백부장, 천부장에게 그 조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게 됩니다. 자, 이 강경파 테러리스트,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은밀하게 모여서 모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각오가 대단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바울을 죽이는 것을 최목표로 40명이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 결국 알려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을 우연처럼 볼 거예요. 아, 바울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네. 하필이면 조카가 그때 거기 있어가지고 응? 조카가 얘기해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냥 우연이고 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복잡할수록 하늘을 보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40명의 강경파 테러리스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40명이 하는 얘기예요.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맹세해요?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자기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당을 짓고 자기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게 유대교를 위한 일이고 그게 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신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뭘 해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해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요. 11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죽도록 매맞고 공회에서 죽을 뻔한 그날에도 바울은 뭘 해요?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념에 의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십니까? 신앙인들이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 신념이 때로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이런 면에선 신념이 있어. 이게 내 신념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신념이 있고 신앙에 이런 신념이 있고 이게 내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말씀보다 그 신념이 더 앞서고 말씀보다 그 신념이 나를 더 지배하는 순간, 그건 신앙을 가장한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많이 오해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신념이 신앙을 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한 왕 중에 한 분이었던 세종대왕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분의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종은 자기의 정책을 가장 반대한 사람을 항상 그 일의 책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로 세워놓고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결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법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이거 왕의 신념이니까 따라라, 그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신념을 내려놓은 사람이 세종대왕이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을 수 없습니다. 옳은 분은, 늘 옳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게 내 신념이어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념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조카가 돌아가자 바울이
곧바로 자기 밑에 백부장 두 명을 불러요. 장교 두 명을 불러가지고 오늘 밤 9시에 급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시켜라. 내일 만약에 바울을 내일 호송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밤에 급하게 호송시켜라. 그래서 바울을 호송시키는데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의 군사를 붙여요.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여도 이만큼 VIP 대접 못 받아요. 갑자기 바울이 죄수에서 470명의 군인들이 호의를 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죠. 그리고 바울을 편안하게 데려가도록 짐승도 준비시켜줘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제 바울은 그래서 무사하게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기고 펠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인계되는 것으로 오늘 23장의 성경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천부장이 왜 바울을 살려줬을까요? 왜 바울 편이 됐을까요?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끼리 다투는 문제 굳이 다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은 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많아요. 다수예요. 그러면 다수를 선택하는 게 자기는 정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자인 힘없는 사도 바울의 편이 됐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비록 유대인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도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공직자 특유의 책임?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썼냐면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구의 생명을 빼앗거나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로마 사람 입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이게 최초의 문서예요. 로마 사람인 천부장이 펠리스 총독에게 자기가 보는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예요. 이게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과격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하고 남을 존중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한 사람들이다. 기독교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랜 유대교 사람들이 더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폭력적이고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선하고 항상 사랑과 남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부장은 바울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며칠 동안 이 바울을 대하면서 바울을 신문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소회가 뭐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반듯하고 여유가 있고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자기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늘 사람들을 만나면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한결같은 환한 미소로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사람들을 대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이라는 게 언제 나오느냐? 좋을 때는 안 나와요. 위기와 힘든 상황에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희노애락을 겪어봐야 돼. 그 여행도 같이 해보고 막 그래 보면 사람의 본성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지금 화장하고 이렇게 아르고 앉아 있으면 다 젠틀해 보여요, 여러분이. 근데 요게 막 같이 힘든 일도 겪어보고 막 좀 짜증 날 만한 상황도 만나고 뭐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도 이렇게 딱 해봤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야. 지금 맛은 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요. 분노를 표출해요. 가시돋친 말을 해요. 내가 힘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은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셔서, 그게 예수님의 본능이죠. 위기 앞에서 그 제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큰 분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가장 힘들고 위기스러운 그 순간 바울을 보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달라요. 사람이 달라. 그 바울의 여유와 그 바울이 상대를 감동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미로를 만나셨습니까? 단순해지십시오.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미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미로 같은 상황을 만나셨다면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되는 대로 다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늘만 보십시오.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이 너무 앞서지 마시고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든 상황, 가장 절망의 순간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원망과 내 마음을 표하지 말고 그때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미로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멋진 새 힘을 얻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